야야야 그만 노려봐. 아, 여기가 그렇게 싫으면 네가 엄마한테 얘기했었어야지. 아, 내가 어떻게 얘기해? 오빠가 중간 역할을 해야지. 내가 왜? 나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? 야, 임산부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. 위험해. 그래. 여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오빠, 우리 잘 살아보자. 오빠 이제 우리 집 가장이잖아. 애기들. 야! 내가 왜 가장이야? 강재호는 그런 말안 했어. 수민아, 우리 수민이는 다 좋은데 결혼을 모르는 것 같아. 잘 들어봐봐. 결혼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을 할때잘 굴러가는 거야. 뭐? 너 청첩장 찍을 때 이건 마음에 안 든다. 어머니는 왜 저러시냐. 신혼여행지는 왜 이런 데냐. 나한테 불평불만 많은 거. 그 각자 정신이 없어서 그래. 나와봐. 우리 결혼식 때네 친구들이 와갖고 그 지랄 연병을 떨었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? 회사에 청첩장 들었다고 나한테 핸드폰 던졌잖아. 야! 아, 그래. 갔냐, 지금? 아, 얘는 뭐 잘해보려고 해도 됐어. 축하해.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좋은 거. 아니야.